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청년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지혜자가 되어서 꺼져가는 죽어가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열왕기상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열왕기상 1장 39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법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 11장 43절을 봐보겠습니다. 11장 43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브라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은 열왕기상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제일 처음에 성경에 창세기가 나옵니다. 맞죠? 이건 다 알고 있죠? 창세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보통 우리가 일반 역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모든 성경의 키가 다 들어있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죄가 어떻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속에 성경 전체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 말씀을 다른 성경들은 다 이게 풀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굴 낳죠?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하고 야곱을 낳고 야곱이 열두 아들 낳죠. 그 중에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 여차여차 해가지고 애굽으로 건너가가지고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나중에 요셉이 죽죠. 맞죠? 그게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일반 역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역사를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요셉 때까지 기록이 창세기 내용입니다. 창세기가 다음에 무슨 성경이 나오죠? 출애굽입니다. 갑자기 사변이 확 흘러버립니다. 갑자기 이제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더불어서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와서 광야 아니라 시내산에까지 갑니다. 거기까지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그건 모세가 등장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모세가 등장하고 이제 시내산까지 가는 이야기, 즉 40장까지 이야기인데 여기가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은 홍해바다 갈린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나와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시내산에 딱 머물렀 때까지 그때 이야기가 자세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법을 주려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특별히 법을 줍니다. 그리고 시내산 근처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성막 짓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법을 내립니다. 법을. 그 법이 레위기서입니다. 맞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고 나중에 레위기서를 읽는데 레위기서는 재미있어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왜냐하면 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는 읽다가 여러분이 많이 잠이 오기 때문에 따로 레위기서를 따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레위기서는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레위기서가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움직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움직이는 경로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 민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의 수를 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백성의 수를 세는 거예요. 군대를 정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파별로 이렇게 움직이는 내용들이 민수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밌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이렇게 장소가 이동되면서 역사가 막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교훈 받을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서서히 읽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민수기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남았죠.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신명기서는 딱 멈춰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포함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생각해 봐라 하면서 그 2세들에게 쫙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하는 거예요. 신명기서는 총 정리예요. 여기서 때까지 총 정리해 놓은 거예요. 신명기서는.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설교 내용이니까 긴 말씀이거든요. 신명기서 몇 장까지 있죠? 34장까지 있죠. 긴 설교 내용이에요. 이게. 신명기서 끝나면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따먹죠. 재미없겠어요. 여호수아는 재밌는 거 성경이. 계속 전쟁하고 막 태양이 멈추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 전투를 써가고 막 재밌잖아요. 남자들은 여호수아를 굉장히 재밌어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하는 사건이 여호수아 성경입니다. 나중에 다 땅을 차지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다 이제 분배합니다. 분배하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2사장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정말 너희들 하나님만 섬겨라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또 죽어요. 그러면서 등장한 게 나중에 사사기로 들어갑니다. 사사기는 족장시대죠. 왕이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왕이 돼가지고 족장을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때 사사시대 때 한 사건 룻기가 나오죠. 룻기가 잠깐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룻기서를 통해서 나중에 다윗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시대 때 룻기 사건을 살짝 이렇게 언급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간 거예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인데 사람의 왕을 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한번 왕 삼아봐라. 이거 누굴 준 겁니까? 사울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은 사울이 어떻게 등장한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진짜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 나오죠. 그러면서 사무엘 상으로 가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 모습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첫째 왕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정말 통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 이야기가 쭉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 이야기 나오는데 사무엘 상 하는 사무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사무엘 하를 통해서 다윗이 통치했던 내용, 다윗 실수했던 내용들 그것들을 자세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고 다윗의 아들 누굽니까?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열왕기상 솔로몬이 등장할 때부터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나눠졌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는 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리냐면은 여러분이 열왕기상을 읽으려면 딱 열왕기상만 딱 생각하면 좋긴 좋은데 이 열왕기상이 어디에 붙었는가를 여러분 딱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설명을 쭉 나름대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성경이라는 게 다 눈에 들어올 수는 없지만은 대충 열왕기상이 이쯤에 유치하고 성경이 역사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감을 잡고 열왕기상을 조금 공부하면은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을 이제 들어갑니다. 누가 등장한다고요?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등장하려면은 다윗이 죽어야 되죠. 맞죠?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열왕기상 1장 보십시오. 1장 보시면은 다윗 왕이 1장 1절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사람이 늙고 힘이 없으면은요 이불을 덮어도 춥대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모르시죠? 어르신한테 물어보시면 알아요. 춥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날이 곧 임박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에는 다윗이 곧 죽을 날이 이제 임박하는데 전에 다윗이 다윗 다음에 왕으로 세울 사람을 솔로몬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모반을 꾸민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왕을 삼으려, 왕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자기 편을 만들어 놓고 다윗이 누워있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다윗이 유언을 해가지고 정확히 솔로몬을 왕으로 삼을 거라고 공포하면 되는데 다윗이 공포를 안 한 거예요. 그때 틈을 타가지고 이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모방을 꾸며가지고 왕을 삼으려고 솔로몬하고 솔로몬을 같이 했던 군대 장관들은 딱 왕따를 시켜버린 거예요. 시켜놓고 나서 이제 왕 삼으려고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걸 보고 바세바 솔로몬의 엄마를 불러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데 잘못하다가는 아도니아가 왕이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 나하고 계획을 짜가지고 다윗을 만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당신이 가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럼 이야기할 동안에 내가 들어가서 다시 한번 거들어주겠습니다. 라고 작전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바세바가 다윗의 그 침실에 들어가서 바세바가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옛날에 당신이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냐고. 나를 통해서 나온 이 솔로몬을 당신의 후계자로 삼아서 왕을 삼은다 했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지금 가만히 있기 때문에 지금 아도니아가 모범을 꾸며가지고 왕이 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빨리 선포를 해달라고 라고 하고 있는데 나단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나단도 이제 거들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직 다윗이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를 넘겨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포를 해버려요. 솔로몬이 왕이 됐다고. 그러니까 모반을 꿰맸던 아도니아가 붕 뜨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아도니아가 겁을 먹어요. 솔로몬이 갑자기 왕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노력했던 게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제 솔로몬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한테 무릎을 꿇잖아요.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살려주긴 살려줍니다. 나중에. 근데 그런 사건들이 열왕기상 1장에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왕위로 올라가는지. 그래서 열왕기상 읽어보면요 이렇게 세 군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초기 왕국이 나오고 부흥기가 나오고 쇠퇴기. 여기서부터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이 내용 솔로몬의 이야기로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총 22장인데 절반 11장까지가 실은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솔로몬 이야기 중에서 세 군데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초창기, 그 다음에 부흥기, 쇠퇴기.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표시해 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조금 더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주 간신히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탁 오릅니다. 자, 근데 이제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솔로몬을 불러놓고 솔로몬에게 마지막 이제 유언을 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은 중요한 말씀이겠죠. 그죠? 왜냐면은 유언이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왕인데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특별히 남기는 유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열왕기상 2장 말씀은 그 위대한 다윗의 위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윗이 나한테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2장을 읽을 때 그런 마음으로 이게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왕기상 3장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3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때부터 솔로몬이 이제 솔로몬 왕국이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제일 처음에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린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백 번도 아니고 일천 번제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초창기 때 솔로몬은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틀림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 무엇을 구하랴라고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잖아요. 이게 솔로몬이 너무 잘한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열왕기상 3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재판을 하잖아요. 아시죠? 유명한 재판. 그런 지혜를 얻어서 솔로몬이 그 재판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4장에 와서 이제 그 솔로몬의 신하들을 이렇게 세우고 12 관장을 세우고 나라가 자기가 정확하게 정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6장에 가서 다윗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5장, 6장에 와서 이제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됩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나니까 7장에 가서는 이제 솔로몬 궁전을 짓습니다. 13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때부터 계속 솔로몬의 왕국이 부흥이 되는 겁니다. 이 솔로몬 궁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열왕기상 7장을 보면은 솔로몬 궁전뿐만 아니라 이 성전의 내부 시설을 또 보완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7장 기록되어 있고 또 8장이 넘어가서 이제 그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깁니다. 성전이, 언약궤가 성전으로 옮겨야 정확히 다 끝나는 거잖아요. 다 옮겨놓고 이제 봉헌, 예배를 딱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와서 다시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했던 것들, 언약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10장에 와서 이제 정말 이 솔로몬의 그 업적들, 치정들이 스바 여왕에 의해서 찬양을 받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10장에 와서 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이 크게 부흥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의 부흥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했고 성전을 건축했고 솔로몬 궁전을 지었고 그리고 언약궤를 성전에 들여왔고 그리고 그 솔로몬의 그 업적들이 스바 여왕에 통해서 그 찬양을 받고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면 너무 재밌거든요. 솔로몬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상 사람들 중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읽어보면 그럴만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내용은 좀 이따 다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금은 내용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먼저 열왕기상은요 너무 쉬워요. 열왕기상을 한번 쭉 읽어보면은 제가 나눠드렸던 여러분 도표 있죠? 이런 식으로 눈에 딱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요거를 보면서 같이 읽어보시라고요. 그럼 딱 구분이 가요. 그래서 10장까지 이 솔로몬의 그 왕국의 부흥기가 쫙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끝까지 가면, 끝까지 잘했으면 좋은데, 11장에 와서 솔로몬이 나이 들어가지고 좀 심하게 말하면은 노망이 들어버렸어, 완전히. 총명을 잃어버렸어, 완전히. 그렇게 총명했던 지혜가 많았던 솔로몬이 완전히 총명을 잃어버렸어요. 자, 이거 읽으면서 놀래요. 야, 솔로몬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겠느냐. 무섭더라고, 이 부분 읽으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멸망할 수 있을까? 이 11장 내용은 어두워요. 솔로몬의 세택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잖아요. 이방교를 하지 말라겠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만명이라 돼요, 만명이나. 아, 천명이라 돼요. 천명 맞죠? 부인이. 자기 부인 이름도 못 외울 거예요. 그잖아요. 몇 번 나와라 그랬을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그 이방 여인이 섬긴 그 이방 신을 솔로몬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때부터 멸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라가 점점점 쇠퇴기가 되면서 나라가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1장에 가서 솔로몬이 죽습니다. 죽고 나서 이제 솔로몬의 왕국은 끝나고 이제 12장에 와서 12장부터 이제 14장까지 내용이 뭐냐? 12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솔로몬 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의 그 죄 때문에 나라가 나누어지는데 어떻게 나누어진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 자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TV에 대하 드라마 하잖아요. 지금 하죠. 지금 뭐가 제일 유명하죠? 대하 드라마가 지금 재밌는 영화 그 한국 역사 그 나온 그 드라마 지금 뭐가 제일 유명하죠? 아, TV를 안 보시네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네요. 아무튼 그 대하 드라마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열왕기상 보면요. 꼭 그런 대하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읽어야 좀 스토리가 눈에 딱 들어올 겁니다. 스토리가 눈에 들어와야 여러분이 교훈을 정확히 캐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토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역사서이기 때문에. 저는 제일 처음에 열왕기상 제일 처음에 공부하고 읽을 때 10명의 왕의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10명의 왕의 텐데 막 세어봤거든요. 근데 10명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First King's King, 킹이에요, 킹. 여러 왕들의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왕들이 많으면 서로 막 싸우잖아요.
그런 것들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브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르호브람이 이제 왕이 이렇게 되는데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 사람이 있어요. 이름 비슷하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로보암이란 그 군대 장관이 있는데 똑똑한 사람이에요. 큰 용사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인데 지금 솔로몬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 성전 짓고 이 솔로몬 궁전을 지으면서 많은 탈취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국민들을 위로를 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허락을 안 해요. 솔로몬이 죽이려고 그래요. 여로보암을. 그러니까 나중에 여로보암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애굽으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으니까 여로보암이 그 소식을 듣고 돌아와요. 돌아오니까 왕이 누가 됐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거예요. 르호보암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또 건의를 한 거예요. 르호보암 왕이시여,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국민들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로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됩니다 하니까 르호보암이 뭐라고 합니까? 아주 무식한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뭐라고 합니까? 12장 봐보세요. 12장. 열왕기상 12장 보시면은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차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찰이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솔로몬은 채찍으로 너희들에게 징치했지만 나는 정갈로 더 크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 르호밤이 국민들의 여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자기들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여론을 모아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북쪽의 여로보암, 남쪽의 르호브람으로 나라가 나눠져서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남쪽 유다. 이렇게 두 나라가 나눠져 버립니다.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나눠져 버린 겁니다. 역사 속에서. 그때부터 이제 북쪽 나라가 따로 형성이 되고 남쪽 나라가 따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열왕기상 11장과 12장, 13장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제일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여로보암이 어떤 걱정이냐면요. 이 다윗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세우고 싶었는데 문제는 자기는 북쪽 이스라엘을 차지했거든요. 남콽 유다는 르호보암 차지했는데 남쪽 유다에가 뭐가 있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예루살렘으로 항상 가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자기가 다스리는 북쪽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러 남쪽 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 지내면서 나중에 남쪽 유다로 흡수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 지도를 보시면은 지도를 보겠습니다. 갈릴리 호수 보이죠? 갈릴리 바다 보이시죠? 갈릴리 바다 쭉 따라가면 단이란 데 보입니까? 단 보이십니까? 단 보이죠? 단이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가면 사해바다가 내려옵니다. 사해바다 옆에 여리고 보입니까? 여리고 보이세요? 여리고 다음에 길갈 보이고 나중에 베델 보이죠? 찾으셨습니까? 자, 베델과 단 이 두 군데다가 르호보암이 성전은 아닌데 비슷하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고. 요게 이제 함정인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여로보암이 이걸 실수해버린 겁니다.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 풍습을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근데 그게 함정인 겁니다. 하나님은 비슷하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히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그 일을 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죄가 돼가지고 이 여로보암은 그때부터 멸망의 길을 끊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 뒤에 북쪽 이스라엘 모든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고 계속 반복이 나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은 열왕기상 주제가 그거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주제입니다. 특히 청년들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비슷한 게 안 좋은 거예요. 섞이면 안 좋은 거예요. 섞여서 제사를 지내버린 거예요. 그때 순수한 제사가 아닌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이 나온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열왕기상 11장과 1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15장과 16장, 17장 그 쭉은 이제 그 뒤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간혹 가다가 남쪽이다 왕이 나옵니다.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성경을 열왕기상을 읽어보면요. 북쪽 이스라엘 왕을 이야기하다가 또 한편 남쪽이다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또 북쪽 이스라엘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하의 특징은 뭐냐면은 북쪽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역대상을 읽으면 또 반복이 되죠. 그래서 열왕기상을 읽다가 역대상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냐면 내가 언제 읽었는데 이거? 언제 읽었지? 그런 생각, 왜냐면 열왕기상을 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복이 돼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열왕기상하는 북쪽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역대상하는 남쪽 유다 계통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에 엘리야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열왕기상하를 읽을 때는 북쪽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성경을 좀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역대상 15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그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들의 그 역사들이 간혹가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나서 나중에 이제 16장 29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실은 열왕기상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하면은 이제 엘리야인데 주인공은 엘리야인데 아합과 자 아합은 누구냐?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가장 악한 왕 그 아합과 우리의 주인공 누구요? 멋쟁이 엘리야와의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승리하잖아요. 요 내용이 이제 뒷부분의 클라이막스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승리하는 내용, 그 내용으로 열왕기상이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조금 눈에 들어오신가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요 도포를 가지고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여기다가 여러분이 스스로 메모해가면서 읽어보셔요. 이렇게 그러면 열왕기상이 눈에 싹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달은 열왕기하를 배웁니다. 그럼 여기에 연결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왕들을 이렇게 찍어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럼 열왕기 상하가 이렇게 싹 눈에 들어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대충 역사는 이제 이해되시죠? 이걸 좀 염두에 두고 이제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성경을 이제 묵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1장으로 보겠습니다. 다시. 1장. 자, 1장. 프린트물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페이지는 자, 넘기시고 2페이지 이제 보시면은 자, 1장, 2장 내용이 이제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으로 오기까지 역사를 이제 기록해 놓았는데 여기서 쭉 이제 제가 이제 묵상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같이 공유하기 원하는데 다 프린트를 할 수 없었고요. 특히 청년들이 청년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로 좀 묵상했던 것들을 이렇게 요점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머지 시간 좀 깊이 있게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시면은 1장 보시면은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을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지금 아도니아에 대한 음모가 나와 있는데,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이렇게 50인을 예비해서 이제 솔로몬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6절에 보시면은 저는 아도니아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게 영어성을 보면은요, handsome. 그러니까 아도니아는요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 틀림없어요. 잘생겼어요, 아도니아가. 요 말을 조금 우리가 조금 이렇게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잘생긴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굽니까? 압살롬. 자, 열왕기하 14장 25절 프린트물 보시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얼마나 잘생겼으면은 이 발바닥부터 이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근데 압살롬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나쁜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 아버지 부인까지 겁탈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잘생겼어요. 근데 아도니아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거스른 사람인데 잘생겼단 말이에요. 또 누가 잘생겼어요? 사무엘상 9장 2장 보면요, 사울. 사울이 준수했다 했거든요. 사무엘상 9장 2절 보겠습니다.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사울이 틀림없이 잘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 시대에는요 사람이 외모에 치중하거든요.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지막 시대는요 외모가 판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잘못하면은 그 풍조에 이렇게 밀려갈 수 있어요. 특히 청년 때. 물론 성경 보면은 외모도 뛰어나고 신앙도 좋은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요셉 같은 사람들. 그잖아요. 요셉은 분명히 보면은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괜찮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생각 안 나는 것 같아요. 생각. 누구? 또 누구 있죠?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도 괜찮았어요. 다윗도 준수한 사람이라 했거든요. 또 보면은 그 모세 있잖아요. 모세. 물론 어릴 때 이야기지만은 어릴 때 얘기를 보니까 그 얘기를 모세를 보고 준수하다 했거든요. 물론 얘기들은 다 이쁘지만은. 이게. 그리고 에스더. 에스더 보면은 영어성으로는 beautiful, 아름답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그 나라 그 많은 여자 중에서 왕비를 선택받았으니까 나름대로 예뻤겠죠. 물론 외모도 예쁘고 신앙도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1번 있는데 문제라기보다도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자, 외모가 A급이고 신앙도 A급이에요. 자, B가 2번 있는데, 외모는 C급이고, 신앙은 A급이에요. 3번 있는데, 외모도 C급이고, 신앙도 C급이에요. 자, 여러분, 뭐 선택할 겁니까, 그래서? 뭐 선택하실래요? 1번이겠죠, 그쵸? 근데 저는 이게 틀렸다 생각합니다. 저는 1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2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번. 쏘리,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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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번이. 왜 그러냐면은, 이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우리는 기준이 항상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보겠습니다. 52장. 이사야 52장. 이사야 52장, 53장,
죄송합니다. 우리 3장 2절, 2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 보기에 흘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정말 예수님은 못생기셨어요. 흘모한 것이 없다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뭐 키가 큰 것도 아니라 그런 거예요. 흠모한 것이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다겠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실은 여러분 물론 외모도 좋고 겉보기도 좋고 신앙도 좋으면 좋겠죠. 근데 이게 이 겉모습이 좋으면은 유혹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너무 바깥 외적으로 그것에 치중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중심인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요셉은 실은 외모보다 더 마음이 좋아요. 에스더는 외모보다 더 좋은 게 이 에스더의 신앙인 겁니다. 죽음은 죽으리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아름다운 겁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딸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제 나중에 결혼할 건데 사위를 데리고 올 건데 조건, 첫 번째 조건 아빠 마음에 들어야 되고 두 번째 조건 못생긴 사람. 왜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요 연세 드시물하게 물어보셔요.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외모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조금 젊었을 때 조금 좋을 뿐이지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6개월 지나면 다 똑같아요. 결혼하고 나서요. 여러분 청년 때 이거 아무리 말해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이게 읽으면서 딱 그 생각 나더라고요. 아도니아는 너무 잘생겼어요. 압살롬은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같이 다. 그러니까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청년 때는 정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6절을 보시면은 6절을 보시면은 열왕기상 1장 6절을 보시면은 그 뒤에 보시면은 그 부친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을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압살롬에게 섭섭한 말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평생 살면서 아버지로부터 훈계를 안 들은 거예요. 훈계를 안 들으니까 이런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도 훈계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청년 때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한 소리 하면은 다 큰 나이한테 뭐라 한다고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는 잘 들어요. 근데 커가면서 어른들의 말을 안 들어요. 훈계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잔소리라고 그런 거예요. 훈계를 많이 들은 사람일수록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은 솔로몬이 쓴 거잖아요. 잠언에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잠언 봐보시랍니까? 잠언. 잠언을 어디를 보시냐면요. 잠언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보시면은 3장 13절 보시면은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라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저기 지혜란 말이 나오고 또 이제 여기 보시면은 1장 보시면은 잠언 1장 보시면은 7절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했거든요. 그 잠언을 보면요. 이 훈계를 멸시하면 멸망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훈계라는 거, 훈계를 들을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실은 좋은 건 아닙니다. 야, 이게 조금 아파요. 그렇지만 청년 때일수록 훈계를 잘 들어야 돼요. 그런 것도 훈계를 싫어하면은 나중에 아도니아가처럼 엉뚱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청년들에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11장 다시 돌아와서, 다시 돌아와서요. 2장 넘어가면은 2장에 2절 보시면은 2장 1절 보시면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다윗 솔로몬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의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이제 깊이 보라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더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도 유언이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 돌아가십니다. 그 돌아가는 그 죽음 자체가 마지막 유언인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이 형적은 세상의 형적은 지나간다 했잖아요. 베드로전서의 인생은 마른 풀이라 했잖아요. 그림자라 했잖아요. 안개라 했잖아요. 잠깐 사는 거라 했잖아요. 금방 가거든요. 특히 청년 때일수록 이 말씀에 주의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린 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영원할 거로 착각하고 살거든요. 다윗도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 영광을 받았던 다윗도 죽었다는 걸 솔로몬에게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이제 간다 그 말이에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너도 그거 알아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상받을 걸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해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보화를 쌓지 말고 천국의 보화를 쌓는다 생각하고 살아가라 그 말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죽지만은 다시 한번 이 말을 솔로몬에게 언급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는 우리 시대 우리가 마지막 시대 구원을 받아서 어쩌면은 청년 시대 때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처럼 하나님을 직접 산 채로 우리가 들림 받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 틀림없을 겁니다. 아주 우리에게는 축복받은 시대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엊그제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요, 상담하는데 이 돈에 집착하신 분인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벌고 있는 이 돈을 다 가지고 총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런 말씀 하면 이게 너무 집착하시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해서 그 돈을 벌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 일을 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처음 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 다 가지고 갔으면 좋겠대요. 천국이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다시 상담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 이 청년들이 잘못하면은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거든요.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지나가 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생애를 아주 멋지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 우리가 죽고 나면은 우리의 비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 비문에 어떻게 남겨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비문에 우리가 우리 글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비문에 글을 남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때 자랐던 사람이 죽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 비문에다가 나는 사회에 많은 공헌하고 이렇게 살았다고 내 비문에다가 적어주라고 했답니다. 근데 그 적었는데 나중에 사람 지나가다 그거 보고요, 다시 이따 쓰겠답니다. 웃기네 라고 적었다. 웃기네. 그렇게 안 산 거예요. 비문은 자기가 적는 게 아니에요. 후대 사람이 평가하고 적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을 때 주위 사람 나를 뭐라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냥 살다 죽다? 그냥 언제 구원받고 그냥 교회 나오다가 죽었다? 이런 말보다는
내가 언제 구원받아서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다가 주님 품으로 갔다라고 내 글이 이렇게 비문에 남겨야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살아라고 지금 다윗 솔로몬에게 나 죽는다, 죽는 게 사실이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언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장부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거 전에 한번 공부했죠.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 말 속에는요, 역대하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실제로 다윗이 솔로몬을 봤을 때 연약하다고 했어요. 다윗이 죽으려고 하니까 솔로몬을 보니까 너무 연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부탁한 거예요. 솔로몬아, 너 정말 대장부가 되라. 그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정말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 말이에요.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뒤로 물러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대장부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겁을 먹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겠습니다. 정말 대장부인 겁니다. 그 거대한 아낙 조선들 앞에서 떨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메뚜기처럼 도망갔지만은, 메뚜기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여호수아 갈렙은 사자처럼 굳게 서가지고 그 거대한 아낙 조선 앞에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밥이다 하겠습니다. 대장부인 겁니다. 여호수아 보십시오. 그 여리고성 앞에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다윗 봐보세요.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도 아낙 다섯처럼 거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골리앗 앞에서 물러가지 않잖아요. 대장부인 겁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그 풀무불 그 무서운 앞에서 물러가지 않잖아요. 사자 앞에서 물러가지 않잖아요. 대장부잖아요. 우리도 다윗이 마지막에 말했던 것처럼 정말 마지막 시대 때 우리 청년들이 대장부가 한번 돼보는 거예요. 한번 뒤로 물러가지 말고 세상 유혹에 물러가지 말고 우뚝 서가지고 한번 싸워보는 거예요. 요 말은 지금 3000년 전에 한 말이지만 요 말이 지금 솔로몬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 여기 앉아계신 우리에게 지금 다윗이 마지막 예언을 하고 유언을 하고 있다고 틀림없습니다. 한 틀림없는 겁니다. 믿음의 대장부. 그 멋지잖아요, 그게. 나중에 진짜 대장부가 누굽니까? 진짜 대장부. 예수님이잖아요. 끝까지 그 십자가에 가시잖아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근데 한 발짝도 물러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진정한 대장부가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대장부의 길을 따라서 그 뒤에 많은 또 대장부가 나왔습니다. 순교자들, 바울, 스테판, 그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엽기서 나와 있는 그 말처럼 창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와도 말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주인이 가락하면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다윗의 용사 산마처럼 녹두밭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겁니다. 적 앞에서. 적이 너무 무섭고 강하게 오지만 물러가지 않는 그 모습. 용사잖아, 용사. 그렇잖아요. 우리는 청년 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시대의 마지막 시대 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대장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냥 우리의 신념으로, 내 개인의 그냥 어떤 믿음으로. 왜 대장부가 될 수밖에 없냐면은 주님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것을 믿었어요. 여호수아가 왜 대장부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를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정령 떠나지 않겠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 하나 딱 붙들었기 때문에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왜 그랬겠습니까? 다윗이 왜 그랬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웠습니까? 너희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장부처럼 무섭지 않고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곰, 아기 곰이 사자 앞에서, 늑대들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뒤에 거대한 산처럼 엄마 곰이 받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대장, 우리 주님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대장부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랬거든요. 다윗은 말합니다. 대장부가 되라 그럽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뭐라고 합니까? 다시 열왕기상 2장에 와서 3절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만일 네 사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행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솔로몬에게 강력히 부탁한 겁니다. 행하라 행하라. 네가 말씀을 알았으면 네가 정말 지혜가 있으면 행해라라고 계속해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정말 주님을 섬기는 모습일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 들어올리셨거든요. 경험했거든요. 유언이기 때문에 이론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삶 가운데서 확실히 깨달은 것을 다윗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힘차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진리인 겁니다. 다윗이 확실히 경험한 겁니다. 행하면은 너는 네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결론인 겁니다. 우리 시대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뭡니까? 진정으로 섬긴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거짓말인 거예요. 행하지 않는 겁니다. 2015년에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것들을 2010년에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주님을 산다면 그건 거짓말인 겁니다. 지금은 2010년이 10년 새해가 됐습니다. 옛날 거 버려야 됩니다. 새해입니다. 새해. 새로운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은 특별히 없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버리기를 원합니다. 한두 가지라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한 번에 다 버리기 힘들면은 여러분이 알아요. 내 신앙에 반대하는 내 신앙에 대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나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양심이 알아요. 한두 가지라도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면서 버려야 됩니다. 다윗의 유언입니다. 행하라겠습니다. 행하는 건 뭡니까? 버리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옛날에 애굽에 섬겼던 그 신들을 가지고 왔나 봐요. 아직도 버리지 않았나 봐요. 야곱이 언제 야곱이 보면 창세기 읽어보면요 마지막 결정을 합니다. 그들이 금고리라든가 그런 많은 우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버렸을 때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다윗의 유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이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있죠? 여러분 갖고 있는 거 있죠? 한 가지씩 딱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하라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다윗 시대 때 심판하지 않았던 그 많은 사람들을 솔로몬 네 지혜대로 그들에게 심판하라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요압에 대해서 유언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실레, 그 다음에 시므이 이런 사람들에서 다윗이 자세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6절에 보시면은 내 지혜도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요압에 대해서 말한 거고 7절에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회케 하라. 자, 특별히 바실레에 대해서 다윗이 죽을 때 죽음이 임박할 때 솔로몬에게 야, 너 바실레 잊지 마라. 이 바실레가 지금은 죽었지만 이 유언으로 봤을 때 아마 죽은 것 같아요. 아들들 있는데 이 아들들을 네가 밥을 먹을 때 같이 먹으라 그 말, 참회케 해라 그 말이에요. 최고 영광이죠. 그 후손들에게 축복해 줘라 그 말이거든요. 바실레가 어떤 행동을 했길래 다윗이 죽을 때 잊지도 않고 그걸 잊지 않고 이 부탁을 했을까? 다윗의 마음에 깊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고 바실레에 대해서 연구해 봤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인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열왕기 하에 이 바실레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좀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죠? 예, 잠깐 그 설명 드린다면은 어떤 바실레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잖아요. 다윗 궁전에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가 그 맨발로 그 감람산이 있는데 그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 가지고 맨발로 도망갑니다. 맨발로. 얼마나 처량합니까? 아들에게. 그때 시므이는 막 저주하잖아요. 도망가 가지고 저기 마하남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처량하게. 얼마나 뭐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바실레가 다윗을 돌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압살롬을 제압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바실레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럽니다. 나랑 같이 갑시다. 같이 가면 내가 당신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줄 겁니다. 같이 갑시다. 다윗은 은혜를 얻었거든요. 근데 바실레가 뭐라고 합니까? 에, 괜찮습니다. 제가 나이 늙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고 가겠습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조건을 바라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다윗을 사랑해서. 그래서 다윗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잊을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 그잖아요. 여러분, 왜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기억하고 부활해서 처음 보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도 따라갔고 십자가에 갈 때도 따라갔고 그 무덤 앞에 가서 사람들은 도망갔는데 희망이 없는데 그 무덤까지 가잖아요. 그 시체 앞에 향유를 붓잖아요. 아무 희망이 없는 시체 앞에다가 향유를 붓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무덤에 갔는데 시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울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펑펑 울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가가서 내가 여기 있다 살았다 걱정하자마자 막달라 마리아야 뭐예요? 사랑했거든요. 어떤 조건을 바란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조건을 바랐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왕자리에 가면은 우리가 한 잔 차지하려고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게 아니잖아요. 바실레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서 뭘 배웁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를 구원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거고 주님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고난이 오더라도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훈을 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 바실레라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실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잘 섬기고 돌봤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예요? 형제 자매를 섬길 줄 아는 겁니다. 잘 돌보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것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 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유독히 형제자매를 사랑한 사람 주위에 많죠. 틀림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들, 형제 자매를 잘 섬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보면요, 가이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이 이 가이에게 편지를 특별히 보내잖아요. 가이에게 칭찬하잖아요. 뭘 칭찬합니까? 성도를 잘 영접한 거예요. 그걸 특별히 칭찬했단 말이에요. 가이는 식주인이라고 봤을 때 음식을 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오면은요, 이렇게 음식으로 잘 대접하고, 그 당시에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돌보기 때문에 자기 집에 머물다가 가면은요, 나름대로 막 음식을 싸가 도시락도 주면서 이거 먹으라 하면서 아무튼 성도를 잘 섬긴 거예요. 그게 이게 감동이 되어서 가이오에게 그 편지를 딱 쓴 거예요. 가이오야, 너 이거 정말 잘했다. 성도를 잘 섬기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은 특별히 바실레에 대해서 유언장에다가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2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케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그때 돌보를 그때 은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들에게 베푼 그 조그만 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여 기간해요. 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천국에서 우리에게 많은 큰 상급으로 갚아줄 겁니다. 성경에 물 한 컵 준 것도 성경에 남다 했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오면서 커피를 공짜로 먹었거든요. 그 상급이 있을까 없을까요? 무슨 틀림이 있을 거예요. 누가 물을 떴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상급이 있을까 없을까요?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틀림없이. 제가 전에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시간이 날아가네요. 시간이. 청년 때 제가 교회 생활을 잘 못할 때가 있었어요. 부끄러움을 핥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따는 게 기적이에요. 옛날에 비하면은.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했어요. 제가요. 이렇게. 근데 청년 모임을 하는데 너무 나하고 안 맞으니까 이제 교제 안 나오려고 딱 마음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 청년의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수련회 때인데, 얼굴도 모르는 청년이 나한테 와가지고 삼겹살을 싸가지고 저에게 딱 입에 넣어준 거예요. 부끄럽잖아, 이게. 근데 이제 그걸 먹었는데 그게 오래 가요, 마음에. 아, 이게 마음이 좋더라고, 이게. 이런 것이 교회고 교제인가 싶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제를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전도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제 전도 와서 구원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상급 얼마나 크겠어요? 그분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 들이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커피 한 잔 주고 물 한 잔 줬는데 그게 엄청난 거예요. 옆에 사람 누구 자고 있습니까? 한번 깨워주세요. 그럼 그거 엄청난 거예요, 그게. 그것 때문에 말씀 듣고 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이런 사람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은, 5페이지 뒤에 제일 마지막 하단 부분 보면은요, 예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이 기억을 잘 못하실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릴게요. 요 예화인데, 미국 가면요, 뉴욕주에 그 월드 오프 아스토리아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가보신 분 계셔요? 제가 가봤을까, 안 가봤을까요? 안 가봤어요. 근데, 여기 유명한 호텔이에요, 유명한 호텔. 그 뉴욕 이제 그쪽에 대통령들이 이제 방문하면 이 호텔에서 많이 잔답니다. 근데 이제 이 호텔 주인이 부부가 시골로 갔는데 시골에서 이렇게 이제 갔는데 이제 잠잘 장소가 없는 거예요. 이제 조그만 호텔 들어갔는데 다 이제 이게 매진돼 버렸어요.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 호텔 그 종업원이 그 노부부를 자기가 자는 그 방에 청소해서 딱 모시는 거예요. 근데 그 노부부가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마인드라면은 자기의 호텔을 경영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스카웃해가지고
그 유명한 호텔을 관리로 맡깁니다. 그 사람이 조지 볼트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주인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장이 됩니다. 그 노부부를 조금 그냥 간단하게 조금 이렇게 보살펴 준 건데 그것 때문에 큰 은총을 받아서 나중에 사장이 돼버린 겁니다.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그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엄청난 일이.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6페이지 자 중간쯤 보면은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를 보자라고 글씨 보이죠? 보입니까? 6페이지 중간에 딱 중간입니다. 아도니아, 모압, 시므이를 보자 했는데 이것도 한번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다윗의 유언 중에서 특히 요압, 시므이 같은 사람들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 솔로몬이 이 사람들에서 심판을 내리는데 이 요압은 너무 악하잖아요. 그렇죠? 이 아도니아라는 아도니아가 있는데 아도니아는 이제 솔로몬을 모함해서 이제 모반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이 아도니아가 이 성전에 들어가면은 재단이 있는데 재단 뿔이 있잖아요. 뿔 네 개가 있는데 그 재단 뿔을 딱 붙드는 거예요. 그 재단 뿔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 그 권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기대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처럼 딱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함부로 이제 심판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 도망가가지고 그 내용 나와요. 재단 뿔을 딱 붙잡고 있으면서 나 살려달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목숨을 구해줍니다. 그렇잖아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목숨은 구해주는데 이제 가택 연금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연금을 그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므이가 나오는데 시므이도 나중에 이제 시므이도 이 그 똑같이 그 재단 뿔을 이렇게 붙들잖아요. 아니 시므이는 아니죠. 요압이 붙들죠. 시므이가 있는데 나중에 시므이는 다윗을 조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롱했지만은 솔로몬이 이 시므이를 제일 처음에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이잖아요. 그죠? 살려주는데 나중에 시므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 예루살렘에 거해야 되는데 같은 연금을 당해서 이 예루살렘 부위에만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자기 종이 도망가기 때문에 자기 종을 잡으러 예루살렘을 벗어나버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시므이가 죽임을 당해요. 그죠? 이런 내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자,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그건 맞는데, 하나님이 꼭 기회를 줘요, 기회를.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그잖아요. 심의 심판할 때 그랬거든요. 솔로몬이 아도니아 심판할 때 그랬거든요. 자, 살려주고 나서 죽을 죄를 지었지만 살려줬습니다. 그러나, 가택연금을 통해가지고 회개하게 하고, 거기서 충분히 회개하라고 거기에 이제 거기에 머물라 했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 죽임을 당한 거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고 배신하면 죽는 겁니다. 근데 요압은 어떻습니까? 요압은 그런 게 없어요. 왜요?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악하면은요, 바로 죽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잣대는 정확한 거예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요, 무조건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각 사람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그 행동한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울대로 정확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읽을 때 전 겁이 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갈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마음을 다 달아보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행동밖에 모르지만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마음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의 저울 위에 딱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므이와 요압과 이 아도니아와 이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그 행동한 대로 정확하게 심판했듯이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를 심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잠언 24장을 봐보겠습니다. 잠언
자, 우리가 솔로몬을 보기 때문에 솔로몬 성경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신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백보자 심판대에서도 이렇게 정확히 할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이 말씀대로 정확히 적용을 할 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합니다. 솔로몬이 이런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정확히 맞게 그 무게대로 정확히 심판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1장 2절에 솔로몬 왕국 초기 때 이런 사건들 중에서 우리가 특히 청년 때 교훈받을 사건들을 조금 몇 가지를 묵상해 봤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장과 4장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3장 말씀은 솔로몬이 지혜를 선택했던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5절 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했습니다. 참 이 말씀 좋죠. 만약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네가 원하는 거 말해봐라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한 대로 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할까요? 저 이 말씀 가지고 한참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뭘 구할까? 돈을 구할 가망이 많죠? 그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때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왜 지혜를 구했냐면은 정확히 분별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정확히 분별해서 정확히 이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 선택이. 솔로몬이 정말 이 지혜를 선택했다는 것은 놀라운 거거든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혜를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돈을 선택할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근데 솔로몬은 지혜를 선택한 거예요.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부귀영화도 같이 줘버린 거예요. 넘치게 줘버린 거죠. 이 지혜를 선택했다는 것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선택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지혜도 주고 돈도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한 가지만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경 읽어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중에 배울 건데 성경에서는 어떤 걸 말하냐면요. 한 가지를 선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봤다는 것은 항상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항상 우리는 선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가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항상.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이 아카데미 올까 말까. 그렇죠? 둘 중에 하나 선택했을 거예요. 그냥 피곤하니까 집에 잘까 아니면 와서 말씀을 들을까.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바뀌어요. 솔로몬은 지혜를 선택하니까 솔로몬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솔로몬에게는 모든 부귀영화가 다 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어떤 한 학생이 이제 전도 집회를 들으면서 이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이런 학생이 있어요. 이제 죄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마지막 죄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학교 수업 끝나고 토요일 날 이제 복음 말씀을 들어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번 버스를 타면은 교회 가는 거고 2번 버스를 타면은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갈까 집으로 갈까 막 좀 고민하고 있어서 이렇게 그래서 선택해야 되는데 먼저 오는 버스가 오면 타고 간다고 딱 결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몇 번 버스가 먼저 온 거예요? 2번 버스가 먼저 와버린 거예요. 근데 2번이 왔는데 바로 뒤에 1번이 따라왔어요 이렇게. 몇 번 탔을까요? 1번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선택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선택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 때, 왜냐하면 청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살 날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솔로몬만 보십시오. 지혜 선택하니까 솔로몬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신앙살 가운데서요, 우리는 계속 선택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십자가에 그 믿는 쪽으로 선택할 것인지 안 믿는 쪽으로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돈을 선택할 것인지 지혜를 선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게 우리의 운명인 겁니다. 항상 좋은 쪽으로, 지혜 쪽으로. 그럼 지혜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 쪽으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정답에 나와 있으면 이해가 안 가더라도 우리는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분별력이 생기려면은 어쩌든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야 그 사람이 분별력이 생겨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 선택했기 때문에 나중에 솔로몬에게 온 영광이 뭡니까? 4장 봐보세요. 4장 26절 봐보겠습니다. 그 뒤에 영광을 봐보겠습니다. 26절. 솔로몬의 병거의 말은 외양간에 4만이요, 마병이 1만 2천이요. 와, 대단하잖아요. 이게. 또 보세요.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힘이 많이 주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3절에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다 했잖아요. 32절에 저가 잠은 3천을 말하였고 그들은 1천 5시요. 33절에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네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있는 우슬초까지 하고, 34절에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10장 봐보겠습니다. 10장 열왕기상 10장 10장 5절 봐보겠습니다. 10장 5절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이게 스바 여왕이 여기 솔로몬에 와가지고 궁전을 보고요, 정신이 현황, 놀래버린 거예요. 완전히 엄청 나버린 거예요. 이게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7절에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묵도한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솔로몬의 영광에 대해서 들었지만 와서 보니까 절반도 못 된다 그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본 거예요. 10장 보세요. 21절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모든 궁의 그릇보다 더 다 그릇들도 다 정금이다. 그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23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그러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광이. 뭐 때문에요? 지혜 선택하니까. 우리가 올바른 쪽으로 선택했을 때 솔로몬에게 주어진 영광은 이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 쪽으로 올바른 것을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얼마나 크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솔로몬의 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은 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거 설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러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 쪽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거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옳다고 말하는 거, 그거 고민하지 말고
그거 선택했을 때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게 천국에서 이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 솔로몬의 영광을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천국에서 내가 받을 상급에 대해서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셔야 돼요. 그건 그러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을 봐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저는 요 말씀이 좋더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자,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여러분 가시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은 상상초월입니다. 상상초월. 한 번도 생각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아마 가만 놀랄 겁니다. 그 천국 가면은 다 여러분들 입이 다 찢어질 겁니다. 우와 할 겁니다. 이런 거였구나. 야, 내가 내 형제에게 커피 한 잔 사줬는데 이 상급이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 두 잔 줄 걸.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수고한 것이 천국에 와보니까 이런 거였구나. 내가 오늘 이 시간 집에 있지 않고 성경 아카데미 들으러 여기 왔는데 그거 선택했는데 그것 때문에 천국 와서 받은 그 상급 보니까 우와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1년 동안 이런 아카데미 다 참석해야지 했으면 좋았을 뻔했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 후회할 거란 말이에요. 놀랄 거란 말이에요. 그 영광 보면은 이게 실은 그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거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야, 솔로몬 잘 살아가 좋았겠다?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거 성경은. 예. 그 왜 기록했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읽을 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른쪽으로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 준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런 거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이렇게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보다 우리가 더 지혜가 많을까요? 솔로몬이 더 지혜가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 해봤습니까? 솔로몬이 지혜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혜가 많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로몬은 신약성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쵸? 솔로몬이 똑똑해도 있잖아요. 솔로몬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았을까?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쵸? 우리는 신약을 알아요.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이게요.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 장 넘기도 그냥 넘기지 마셔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 장 한 장에. 우리는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문제는 이것을 내 것으로 못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우리에게 영광을 줄 수 있는 좋은 조건, 그 기회에 살고 있는 게 우리 시대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 때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건 축복인 겁니다, 우리. 그때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큰 축복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그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자, 7페이지 산당에 대해서는 참고로 적어놨으니까 여러분이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6장에 와서 성전 건축을 합니다. 자, 성전 건축 이야기는 여기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 내용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 그림을 봐가면서 따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언급을 안 해놨습니다. 대신
꼭 한번 여러분 같이 교제하고 싶은 게 열왕기상 6장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좋아서 잠깐 같이 교제하고 싶습니다.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저는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요, 성전 건축할 때 소리가 났어요 안 났어요? 왜 이게 안 난 거예요 이게? 그 전에 잘 다듬어 와가지고 나무와 나무끼리 돌과 돌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 있잖아요. 딱 홀을 다 만들어놔서 못이 없이 착착착 조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난 거예요, 소리가. 이게 너무 중요한 생각입니다. 소리가 안 났다. 교회가 너무 소리가 크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하면서 너무 자기를 소리 높여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잖아요. 조용한 것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떠들거든요. 세상은 소리 나는 곳입니다. 세상은 자기 필요한 시대고 자기를 자랑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잖아요. 교회는 조용한 곳입니다. 교회는 자기를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대단하고 주님이 대단하기 때문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라는 자아는 점점 없어지고 주님이 커지면서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 성전을 지을 때 소리가 나지 않았다. 이거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겠습니다. 향기. 향기, 향수 아시죠? 향기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향기는 말이 없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기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이 없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말이 없지만 사람을 좋게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말을 전혀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자기를 들여놓고 자랑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떠든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정말 조용한 영향력. 간증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원망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냐고 원망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게 해줍니다. 정말 성경에서 정말 묵묵히 말 없이 가신 분이 있다면 누구시겠습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사야 53장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봐보겠습니다. 7절 53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할 때 끌려갔으니 이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끌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냐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떠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상 하다 보면 잘 일이 안 풀 때가 있어요.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조금만 묵묵히 기다려보셔요. 하나님 다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요, 정말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요, 원망이 줄어져요. 잠잠해져요. 이렇게. 간증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전도할 때 말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말을 안 합니다.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아가는데, 말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싶은데, 말에 대해서. 왜냐면, 왜 그러냐면, 열왕기상이잖아요.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잠언은 솔로몬이 쓴 거잖아요. 솔로몬의 잠언이기 때문에 이 잠언에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쭉 연구해 보면 참 재밌어요.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 할 때
교회 떨어진 분들 보면은 가끔씩은 형제 자매들의 그 말 때문에 오해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 교회 안 나와야지라고 그 떨어진 분들이 가끔 몇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 말에 대해 특징을 알면은요 조금 이게 좀 이렇게 미리서 좀 갑옷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A란 사람이 있고 B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A란 사람이 있고 B란 사람이 있는데 A란 사람이 이제 B란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A란 사람이 늦게 교회에 왔어요. B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이고 너 이제 왔어.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말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B가 A한테 아이고 오래간만이네요. 그랬어요. 그럼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오래간만이네요. 그 인사잖아요 그냥. 근데 A는 상처를 입었어요. 왜요? 참 왜 오래간만이야. 난 잘 나왔는데. 당신이 잘 안 나왔는가 보다. 그죠? 왜 이런 말이냐면은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있잖아.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는 말을 잘 못해요. 내 마음이 있는 것을 속에는 정확히 잘 표현을 못해요. 말을. 잘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반성해 보실 때 뭐 때문에 고민합니까? 말 때문이잖아. 아이고 내가 그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실은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집에 가면요 많이 후회돼요 제가. 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실은 말 때문에 고민하거든요. 말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완벽하지가 못해요. 말을 제대로 하지는 못해요. 정확히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을 못해요. 내 마음을. 근데 그걸 모르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오래간만이네요 그 말은 그냥 인사치를 한 말인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오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한테 나에게 어떤 말을 내가 들었는데 그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됐다고 합시다. 거의 100% 오해입니다. 우리 교회에 내에서 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나쁘게 그 사람을 말할 수 있을까요? 대놓고 나서? 그렇지 않아요. 물론 혹시 권면했다고 합시다. 실은 권면 그 자체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실은 그 본 마음은 나쁘게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나쁘게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말의 특징을 알면은 여러분이 상처를 덜 받아요. 이게 오해를 덜 받아요. 그러면 그 말의 특징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고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을 읽어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항상 말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말이 무섭거든요.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말해라 그랬거든요. 고르게 해라 그랬거든요. 성경에 한번 이런 거 봐볼까요? 성경에 잠언 어디 보시냐면요. 15장 봐보겠습니다. 아유 이거 빨리 봅시다 빨리. 잠언 15장 보겠습니다. 네. 잠언 1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을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슬픈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뻐하라 해서 막 웃어 나 갑시다.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든데 막 기뻐하면서 웃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웃으란 말이 좋은 말이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말이 어려워요.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춰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맞는 말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이 말씀을 잡으시고 27장 봐보세요. 27장 보시면 27장 14절 보시면은 2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슬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가 깨 그 자체. 이른 아침에 막 자고 있는데 막 너 축복하는 거예요. 말하면서 자고 있는데. 이게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실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때에 맞는 말을 그 사람에게 맞는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은 상처를 내가 받았다고 합시다. 상처를.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씀 들었죠? 100% 오해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잠언 20장에 보면은 21장 봐보세요. 잠언 20장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자, 2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좀 기다려보세요. 다 어이가 풀리는 거예요, 나중에 다. 그잖아요. 제가 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청년들하고 같이 교회학교 봉사할 때 교제하는데, 우리 그 학년에 있는 그 자매 선생님이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어리거든요. 근데 저를 보고 인사를 안 해요, 인사를. 또 봤는데 인사를 안 한 거예요. 너무 괘씸하더라고. 언제 한번 만나서 한번 한바탕 해야 되겠다. 응? 왜 인사를 안 하지? 자꾸 피하는 것 같고. 근데 청년에 이제 교제를 하는데 우리 분반이었어요. 우리 그 조였어요. 교제를 하는데 그 자매가 간증하는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에 좀 이상한 점이 있는데 제가 걸어갈 때 뭘 항상 생각을 하는데 뭘 생각하면 앞을 못 봐요. 누가 인사해도 인사를 안 받아줍니다. 그런 거예요. 그걸 듣고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간증을 안 들었으면 제가 오해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제가 그 다음 날이나 불러가지고 말을 판이었거든요. 정말 다행인 거예요. 그때 말 들어가지고 기다린 게 다행인 거예요. 오해예요, 오해. 그 사람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닌 거예요. 좀 기다리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어떤 교수님이 가방을 들고 가는데 교수님이 구원받은 분이에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 중에서는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학생들이 있어요. 교회 학생들이 있어요. 수업을 마치고 가려가는데 그 학생이 와가지고 형제가 와가지고 교수님이 가방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괜찮다고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가방이 떨어져 버렸어요, 밑으로. 근데 가방에 있는 모든 게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뭐가 나와요? 담배가 나왔어요. 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담배가 나와버렸어요. 교수님 가방에. 우리 형제님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분인데. 지금 목사님이셔요. 담배가 나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거 보고 내 것이 아니라고 막 설명할 수도 없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 설명하면 더 이상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야, 보는 것도 가짜가 많겠구나. 진짜가 아니구나. 내가 봤지만 진짜가 아니잖아, 그것은. 그 학생 중에 담배 핀 학생이 있어가지고 빼앗아서 압수해 놓은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쵸? 함부로 결정하면 안 돼요. 좀 기다려봐요. 그죠? 우리 교회 내에서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저 형제가 나를 싫어하나? 왜 나에게 저런 말을 하지? 왜 부수상은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기분 나쁠 때, 기분 나쁘라고 절대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말할 줄을 몰라야 돼. 오해하면 안 되고요. 좀 기다려보셔요.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아셨죠? 요 문제 가지고 좀 더 깊이 했으면 좋겠는데, 요거 그만합시다. 시간 없어서. 그래서 성전을 만들 때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거. 참 이게 깊이 함께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9페이지, 7장에서 11장까지 내용 중에서 7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11장에 가서는 솔로몬이 타락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함으로써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제일 처음에는 정략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방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솔로몬의 마음이 이제 변질되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말들을 사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신명 17장에. 근데 애굽의 말을 사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 말들에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들을 사오지 말라고 이렇게 신명 10장에 아예 선언했는데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가게 되어버립니다. 10페이지 위에 두 번째 단락에 2번 보면은 그래서 나중에 우상 아스다로식과 밀곰과 그모스와 몰록과 이런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기가 막히죠. 정말 하나님을 섬겼던 그 솔로몬이 이런 일을 행해버린 겁니다. 놀랍잖아요. 음행한 그런 종교생활, 몰렉이라는 자녀를 바치는 거, 그 모습 태양신을 섬기는 거,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이런 신을 섬겨버린 거예요. 한 왕이 초창기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끝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징계를 받고 에돔 왕이 쳐들어오고
수리아 왕 르손이 반역을 하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핫다시 반역을 하고, 르손이 방해하고, 르호보암이 들어서 이제 방해를 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나누어져 버리고, 솔로몬이 BC 930년에 솔로몬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솔로몬이 마지막이 너무나 놀랄 정도 초라해요, 보면은요. 그 영광을 누렸던 그 솔로몬이.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요. 끝이 좋아야 되는 끝이. 그렇잖아요. 사울은 처음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그 나와서 소개를 하는데요. 열왕기상 15장에 보면은 그 아사 왕이 있습니다. 아사 왕. 자, 15장 봐보겠습니다. 15장 아사 왕이 나오는데. 자. 아사 왕은 유다의 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르호보암을 통해서 남 유다가 생기는데 아사 왕이 나옵니다. 아사 왕이 40년 가까이 통치를 한 사람인데 이 아사 왕이 참 그래도 괜찮은 왕입니다. 열왕기상 15장에 잠깐 언급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남쪽 유다의 역사는 역대상에 자세히 나와 있다고. 그래서 실은 아사 왕은 유다 왕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왕을 배우려면은 실은 역대하 14장에 가면은 자세히 이제 그런 것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사 왕을 배우려면은 이 열왕기상 15장과 역대하 15장을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읽으시면은 아사 왕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보시면은 아사가 15장 11절 보시면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거든요. 비록 그 위에 르호보암이 그렇게 했지만은 이 아사 왕 때 와서 그래도 아사 왕이 다윗같이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면요. 자기 태후계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그러니까 그 어머니겠죠. 그러니까 그 태후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우상을 숭배한다고 해서 그 태후 자리를 내리겠습니까? 보통 결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사 왕이. 엄청난 거죠. 웬만한 결심으로는 가족까지 내릴 수는 없잖아요. 13절에 봐보세요. 13절에.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스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모친 마아가 태후인데 이제 그 높은 위치에 있는데 아스라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태후를 패해버린 겁니다. 자기 어머니를 할지라도 필요 없어요. 웬만한 큰 신앙의 결심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아사 왕이 결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 계획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14절 보시면요. 아직 산당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아사의 왕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완전하였으며 그랬거든요. 이 정도로 이 아사 왕이 초창기에 정말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4장을 읽어보면요. 그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많으신 그런 우상들을 다 철폐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를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큰, 이렇게, 나름대로 다윗의 길을 행한 것처럼 초창기에 너무너무 좋은 길로 달려가고 있던 왕이 이제 아사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의 말년이 이게 엉망인 겁니다. 말년이. 그래서 여기 프린트물에 아사 왕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기록에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역대하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13페이지로 가서 역대하를 봐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을 봐보겠습니다. 잠깐 나중에 역대하 배우실 건데 잠깐 한번 살짝 한번 봐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5장에 가서는 이제 보시면요. 9절 보시면은 9절 뒷부분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 남쪽 유다 왕이 아사 왕인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쪽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사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 북쪽에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와가 내려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같이 합류를 했을 정도로 나름대로 하나님을 청하게 섬겼던 사람이 이게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16장에 와서 이제 말년이 문제인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7절에 신정 7절에 보시면은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나중에 하나님 의지했으면 안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 않고 이방 나라와 결탁해가지고 이 아람 왕을 의지함으로써 전쟁에 나갔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끝이 안 좋아요. 이게. 이런 거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런 위대한 왕들도 이런데 그럼 마지막 시대 때 우리는 어떻겠냐 그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신 차리지 않고는 잡혀먹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이 왕도 끝이 안 좋은데 잠깐 하나님을 버려버리면요 순간입니다. 순간. 그러니까 신앙은요 올라가는 게 어려워요. 실은요. 여러분 자전거 탈 때 있잖아요. 오르막길 어려워요. 근데 내려갈 때 어떻습니까? 확 내려가 버리거든요. 이게. 야, 이 마지막 때 청년 때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보통 조심해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끝까지 말씀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되겠구나. 정말 한 번도 교제 빠지지 않고 나와야 되겠구나. 이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도 이런데 우리는 어떻겠냐 그 말이에요. 예. 무섭잖아요. 이거 보면은요. 그럼 여러분요. 여러분이 참석하는 교제라든가 여러분이 많이 여러분이 항상 있는 말씀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이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번 놓아버리면 이것 때문에 순식간에 멀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사라져버린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내가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한 달만 교제 안 나오면 그 사람은 순식간입니다. 멀어진 것은. 무서워요. 마귀 살아있습니다. 마귀 영특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약점을 압니다. 어찌하든지 파고들 겁니다. 순식간에 무너뜨릴 겁니다. 나중에 봐보세요. 이 사람이 이 아사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구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에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나중에 10절에 보시면은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의 옥에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이 선견자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제 교훈을 했거든요.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사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선견자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15장과 16장은 천지 차인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초창기의 그 부흥과 마지막은 너무 차이가 많아요. 이런 사람도 이럴지인데 우리는 어떠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있잖아요. 마지막 때 웬만큼 정신 차리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말씀 보면 무섭더라고요. 이게 보면요. 이게.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이 교회 교제 이 기도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끝까지 붙어야 됩니다. 이게. 한 번 놓치면 그것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타고 있다. 두루.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우리의 큰 경고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14페이지로 돌아와서 4페이지 12장 이제 보시면 여로보암의 어리석음과 로보암의 어리석음과 여로보암의 죄라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크라이마스인데 벌써 시간 다 돼버렸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그 르호보암이 이제 그 정치를 잘못했죠. 백성들의 마음을 모르고
잘못함으로써 실은 나라가 나눠지고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로 가서 이제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열왕기상 12장 보시면요. 요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보시면은 보세요. 32절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자, 이게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유다의 절기와 뭐라 하겠습니까? 비슷하게 하여. 이게 함정입니다. 이게. 요 말씀을 청년 때 특히 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짜는 진짜와 완전히 틀립니까? 비슷합니까? 비슷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이 거짓 선자가 너무 많아요. 비슷하거든요. 근데 가짜입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흉내를 내잖아요. 그죠?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완전히 비슷하게 예수님이 흉내 내는 겁니다. 이게 비슷하다는 게 이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참과 거짓이 있는데 여러분 자, 여러분요. 요거 한번 봅시다. 이렇게 봅시다. 이게 더러운 물이고 이게 깨끗한 물이라고 합시다. 그럼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을 섞이면 무슨 물 됩니까? 더러운 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섞이면 안 돼요. 이 비슷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유다의 절기와 이게 섞여버린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은 모양은 비슷해요. 근데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완전히. 이것은. 가짜예요. 가짜. 섬기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우상이 와 있잖아요. 그 내용을 쭉 이제 기록에 그 풀뜸을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가 틀린지. 정확히 7월 15일 날 딱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절기도 그 날짜가 아닙니다. 제사장도 레위인이 아니에요. 보통 백성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게 했던 겁니다. 이 여로보암이. 이것 때문에 그때부터 반복되는 말이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계속해서 답습을 합니다. 그것이. 이것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 중에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완전히. 그게 이제 역사 가운데서 여기 나와 있는데 나중에 사마리아입니다. 그게. 신약의 사마리아.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그게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완전히 우상 도시입니다. 더러운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에루살렘을 그 사마리아로 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 갈릴리로 가는데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 지나가요. 너무 더러운 곳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갔잖아요. 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갔잖아요. 예수님은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 당시 사마리아는 더러운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이제 시초가 여기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더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비슷한 것이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요, 섞이면 안 돼요. 창세기 6장 4절 봐보겠습니다. 6장 4절. 6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거대의 유명한 사람이더라. 여기 보시면 네피림이 나오는데 그 후에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다 그랬어요. 셋의 계통의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의 조상이 있는데 이 가인의 계통에 이 도시 생활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가인은. 그러니까 나름대로 예쁜 사람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타락의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이 세상이 다 죄악으로 물들려버린 거예요.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절대로 세상과 섞이면 안 돼요.
그때부터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이방 결혼 하지 마라 하잖아요. 왜? 섞이는 거 그런 거예요. 르호보암이 왜 그렇게 그 정치를 못했습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자, 암몬 여자 결혼했잖아요. 그 암몬 여자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르호보암이잖아요. 이 르호보암은 이방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실은. 그러니까 끝이 안 좋은 거예요. 끝까지 안 돼, 끝까지. 그래서 섞이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대한 안악자손 이상한 물건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 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손이 안악자손입니다. 안악자손. 그 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골리앗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섞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찌하든지 절대로 섞이면 안 돼요. 세상과. 자,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세상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멍에를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의 길, 그걸 통해서 비슷하게 했다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틀림없는 겁니다. 섞이면 더러운 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배는 바다에 나가야 됩니다. 배가 부두에 묶여있다면 그건 배가 아닐 겁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바다는, 이 배는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바다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배가 들어가지만 배는 배 위에, 배 속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배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배입니다, 우리는. 풍랑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우리 속에 세상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여로보암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멸망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쳐들어옵니다. 비슷하게 타협을 하게 만듭니다. 교회도 오고 세상은 흑해락도 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 이 교회가요 잘못하면 그래버립니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망하는 겁니다. 개인의 신앙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혹시 비슷하게 가짜처럼 생각하고 있는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능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부모에 가라가니까 교회는 와요. 근데 이렇게 그냥 모양만 갖춰요. 비슷하게. 신앙에서 하는 것처럼. 잘못하면은 여로보암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별입니다. 구별. 천년 때 우리가 정확히 홍해바다 갈라들이 딱 갈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타협하면 절대 안 돼요. 그 성경 그 레위기 그 레위기서 보면은 굽이 갈라진 거 나오죠. 굽이 갈라지는 거, 그죠? 딱 굽이 갈라져야 됩니다. 하지 말한 것은 안 해야 됩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지 말라는 것은 딱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섞임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성경 시편 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욥기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욥기 23장. 자, 23장을 봐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 11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속에 그의 입술에서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자, 구별의 법칙이 나와 있죠? 뭐예요? 그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 길에 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시편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12절이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시편 1장 1절 2절 말씀이 그 말입니다. 1절은 구별이고 가지 말고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구별되고 섞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그게 청년의 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이 열왕기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그거라고. 열왕기상 12장에 나와 있는 비슷하게 행했다는 것. 이것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으로 간 거거든요. 여로보암은 제일 처음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용사라고 했어요. 용사라고. 여로보암 제일 처음에 소개할 때 솔로몬이 그랬거든요. 너 용사라고 그랬거든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다 이제 내리막길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섞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그 열왕기상 13장에 보시면은 13장 돌아와서 열왕기상 13장 돌아와서 13장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나중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하나님 말씀을 딱 지킴으로써 이제 그 먹지도 말고 말지도 말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거짓 노인 그 거짓 선지자의 꼬임을 빠져가지고 나중에 그걸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음을 당해요. 사자에게 먹힘을 당, 찢김을 당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여로보암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여로보암에게. 보세요. 13장 1절을 보시면은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들레헴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로보암이 지금 비슷하게 하나님 섬긴 것처럼 이렇게 하게 하면서 이렇게 분향을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마침 그때 지금 이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이 분양했던 그 단들이 다 불살라 버린다. 나중에 요시야 왕 때 다 불살라 버리거든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 사람이 미리 예언을 합니다. 이걸 들으니까 여로보암이 깜짝 놀린 거예요. 야, 이거 다 멸망하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손이 마비돼 버립니다. 탁 마비돼 버립니다. 이게. 그 내용이 나오죠? 그 4절에 보시면은요. 4절 뒤에 보시면은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들레헴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여. 딱 마비돼 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야, 이거 나는 끝났구나. 그래서 막 이제 구한 겁니다. 나를 다시 풀어주라고. 그래서 다시 이제 나중에 기도해가지고 그 몸을 다시 풀어줍니다. 이렇게. 근데 풀어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그걸 통해서 여로보암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지금 이 사건은 왜 있냐면은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너 봐라, 너 지금 비슷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혼합됐는데 그거 잘못된 거다. 이 단은 언제나 무너진다. 이걸 들었거든요. 자기 몸도 마비가 됐거든요. 순간 두려웠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돌이키지 못해요. 거기다가 어떤 걸 보여주냐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로보암이 나한테 와서 여기서 맞고 먹고 마시고 하자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거절했거든요. 왜냐면 하나님 하지 말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 거짓 선자가 와가지고 그 유혹을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그것을 먹게 되거든요. 그러므로서 사자에게 찍힘을 다 죽어버립니다. 그것을 여러 번 봤단 말이에요. 그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은.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말하느냐. 33절 보겠습니다. 13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일 후에도 그 악한 일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음으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죄가 되어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의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이게 뭐예요? 13장 말씀은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경고하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주의 사건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으로 경고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다가 나중에 놓으니까 어떻게 된지를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게 해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눈치를 못 채요. 바보처럼.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줘요, 신호를.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있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신호를 주거든요. 근데 들을 뿐이야. 그때뿐이에요. 딱 들을 때 갑자기 손이 굳어져 이렇게. 근데 집에 가고 교회당 딱 순간 나간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형제 자매들의 실질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것을. 그잖아요. 주위에 얼마나 증거들이 많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써 사자에게 찍힘을 당하는 그 사건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구상의 많은 사건들 다 하나님에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다 우리의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위를 통해서 세계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결국은 멸망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레위기 19장 3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3절. 예레미야 19장 3절 보겠습니다. 19장 3절 보겠습니다. 1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에루살렘 거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것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귀가 진동할지로 들 겁니다. 근데 못 깨달았어요. 여러분 귀가 진동할지로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할 겁니다. 근데 듣는 귀가 없어요. 계속 들려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신호를 줍니다. 신호를 줍니다 우리에게. 근데 순간 끔찍했고 순간 마비됐지만 돌아버립니다. 다시. 그러면 결국은 멸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주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눈치를 채고 지혜를 얻어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장이 열왕기상 13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기록에 놓은 겁니다. 우리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다 됐네요. 진짜 중요한 갈매산 전투가 남았는데. 어떻게 정리하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자세히 타이핑을 이럴 것 같아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설교하듯이 이렇게 타이핑을 쳐놨거든요. 그래서 클라이마스는 여기부터입니다. 실은 갈매살 전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가 나중에 아합을 이깁니다. 왜 아합이 더 중요하냐면은 이 아합은 누구냐면은 이 여로보암보다 더한 사람이 아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중에서 다 악한데 최고의 경점으로 악한 왕이 아합이야. 아합. 이게 왜 그러냐면 아내를 잘 만난 거예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이세벨은 누구예요? 저 시돈 사람. 이게 그러니까 우상을 섬겨도 완전히 섬겼던 그 이세벨. 지금으로 말하면 꼭 무당 같은 사람이 완전 이세벨이. 이게 완전히 우상 숭배잖아요. 아버지 이름이 엣발. 이게. 그러니까, 그 이세벨을 만나가지고, 이게 악해도 이렇게 악한 왕이 없어요. 막 이세벨 선제를 죽이잖아, 이렇게. 나중에. 결국은 갈멜산에서 승리를 한 사건. 잘 아시죠? 그래서 설계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갈멜산에 제가 가본 적이 있거든요. 갈멜산에 가니까 그 엘리야 동상이 있어, 동상이. 혹시 보신 분 계셔요? 동상? 한번 인터넷에 한번 봐보셔요. 무섭게 서 있습니다. 딱 서 있습니다. 동상에. 그래서 그거 보면은요, 갈멜산 전투가 생각이 나요. 누가 이기나 보자 하면서 너희는 선택하자를 선택해라 그랬잖아. 그 선지자, 그 많은 선지자들 앞에서, 400명 그 앞에서 그랬잖아요. 선택하라 선택해라. 우상을 선택하든지 이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선택해라 하면서 쫙 하면서 나중에 불쫙 내려가지고 승리해버리잖아요.
멋지게. 그죠? 그거 보면은 가슴이 후련하잖아요. 안 그렇던가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 읽어보셔요. 이렇게. 읽으실 때. 그러니까 읽으실 때 여러분들, 연극 아주 연극. 연극 하듯이 딱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세요. 설정을 이렇게. 전투할 때도 다 그런 걸 해놓으면서 이렇게 읽으시면은 내용이 재밌어요. 이렇게. 그래야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도망가죠.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190km 도망가 버립니다. 저 갈멜산에서 부에살바까지 밑에까지 190 그 산지 길을 통해서 도망갔어요. 이렇게 190km 도망가 버린 겁니다. 거기서 노된나무 밑 그늘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나 죽고 싶다 그랬잖아요. 엘리야 그랬어요. 좀 위로가 되죠. 그 내용 왜 그랬는지. 그래서 어떻게든 회복이 됐는지 자세히 타이핑 시켜놨으니까 여러분들 그 자세히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딱 5분 마지막 성경 마지막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페이지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봐보겠습니다. 18장 자 1절 많은 날을 지내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가사대라고 나오면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3절에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으니 그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마지막에 오바다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바다야. 이 여바다라는 사람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종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자 경외하는데 크게 여호와를 경외한 자라 그랬어요. 이세벨이 선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여바다가 그 아합 왕 밑에서 나름대로 큰 이렇게 신하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여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먹여 살립니다. 어느 요새 딱 이렇게, 이렇게 보관해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겨가지고, 떡과 먹을 것을 이렇게 몰래 줍니다. 자, 이거 보세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이거 걸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몇 명입니까, 근데? 몇 명입니까? 100명이란 말이에요, 100명. 100명이나 된 사람들을 이 오바다가 목숨 걸고, 자기 것을 희생해 가면서, 먹을 것을 주고 거기에 먹을 것을 넣어주고 그렇게 숨겨서 그것을 보호를 한 거예요. 오바다가 이거 너무 멋지지 않아요? 100명을 먹여 살린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바다는 지금 가장 악하다는 그 아합 밑에 있습니다. 가장 험하다는 북쪽 이스라엘 잘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오바다는 목숨을 걸고 100명을 살렸습니다. 100명을. 그러면은 우리는 몇 명 살다가요? 우리는. 청년 때 젊으니까 이거 보고 한번 여러분 목표를 한번 잡으면 어떨까요? 내가 100명을 살리겠다.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평생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가 100명을 목표로 삼고 한번 전도해 보겠다. 가능할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옛날처럼 이렇게 험한 시대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안 해도 괜찮아요. 지금 시대는요. 그렇잖아요. 이 시대는 잘못하면 목숨이 달아나는 시대입니다. 100명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100명을. 청년 때 그런 포부 없습니까? 그런 비전 없어요? 내가 100명을 살려보겠다.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가능할 겁니다.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아도 또 사람을 전도할 겁니다. 다 해당될 겁니다. 폭발할 겁니다. 한번 수를 세어보세요. 내가 100명을 전도하겠다. 100명이 다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100명한테 한번 말씀을 듣게끔 한번 인도해보겠다. 전도집회 말씀을 100명을 전도해보는 거, 내 평생에 한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이 저는 몽골 살았거든요. 몽골 살아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된지도 잘 몰랐어요. 7년 돼서 와보니까, 상담해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재미가 없어, 상담할 때. 이게 한번 상담하면 다 떨어져야 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강팍해가지고, 성경은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안 믿어요. 이게 안 따라가요. 참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 생각이 돼버렸어요, 지금. 너무 강팍해요, 지금.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세상에 강팍하는 속도보다 우리의 열정이 식는 속도가 더 빠른다.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세상에 강팍하지만 오바다처럼 우리의 열정이 강하면 100명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틀림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었더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청년 때 한번 그런 포부를 한번 가져보세요. 비전을 가져보시고 한번 싸워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틀림없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승리했던 것처럼. 왜?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올 겁니다. 그 불이 나에게 붙어야 됩니다. 나에게 내려와야 됩니다. 그 불이 붙으면은 정신없이 전도가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강팍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열정이 강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 싸울 때, 그때 아합은 가장 강했던 겁니다. 가장 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더 크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바다 이거 보면서요, 100명 살린다는 그런 한번 계획을 짜보세요. 한번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맡은 우리 학교, 내 클래스, 우리 반 학생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친척들 다 긁어 모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먹이지 않고 살리지 않으면 그들은 잡혀서 지옥에 끌려가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오바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포부로 우리가 한번 멋지게 마지막 때를 청년 때 한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오바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나중에 뒷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꼭 집에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도표를 보시고 성경을 한번 열왕기상을 한번 쭉 다시 한번 그려가면서 읽으시고 다음 달 열왕기하를 배울 겁니다. 근데 열왕기하를 배울 때는 여러분들이 미리 성경을 열왕기하 읽어보세요. 읽어보셔가지고 A4지를 옆에 놔두고 다시 연장선산에서 왕들을 이렇게 찍어가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년 때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다윗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야처럼 승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야가 비록 한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 저희들 혹시 이 가운데 힘든 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바다처럼 열정을 주셔서 100명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